네모 아저씨, 네모 아저씨. 어, 노랑아, 이게 뭐야? 아, 아저씨 선물이요. 제가 마음을 담았어요. 아, 그래? 고마워, 노랑아. 아저씨, 그러면 한번 뜯어보세요. 저는 갈게요. 우리 노랑이가 네모 아저씨한테 선물을 했어요. 뭐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오, 노란 상자 안에 또 상자가 들었네. 이 안에 선물이 들어있을 거예요. 한번 열어봐요. 주황색 상자 안에 하얀 상자가 들어있네. 아마 이 하얀 상자 안에 선물이 들어있을 거예요. 그럼 이 하얀 상자를 열어볼게요. 오, 하얀 상자 안에 꽃무늬 상자가 들어있어요. 이 꽃무늬 상자 안에 선물이 들어있나 봐요. 오, 꽃무늬 상자 안에 이번엔 파란 꽃무늬 상자가 들어있어요. 이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요? 너무 궁금하다. 오, 이럴 수가. 파란 꽃무늬 상자 안에 빨간 상자가 들어있어요. 이 빨간 상자 안에 분명히 멋진 선물이 들어있을 거예요. 맙소사, 이 빨간 상자 안에 보라색 상자가 들어있어요. 이 보라색 상자 안에 선물이 들어있을 거예요. 분명히, 그쵸? 이 안에 또 상자가 들어있진 않겠죠? 한번 열어봅시다. 이게 뭐지? 그쵸. 마음? 제가 마음을 담았어요. 마음을 담았어요. 마음을 담았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이 주사위 모양 상자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은 안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친구에게 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상자 접는 방법 바로 시작해봐요. 고! 자, 색종이는 딱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. 색종이를 X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펼치고 반대쪽으로 접고 펼치고,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X자를 따라서 요 네 귀퉁이가 가운데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
그 다음에는 이 종이를 여기 아까 접었던 자국 있죠? 요 세로 중심 자국이랑 여기 오른쪽 끝에 요 부분 여기 두 군데가 이어지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고 나서 다시 펼치면은 이렇게 접은 자국이 생겼죠? 그러면 요 접은 줄이랑 여기 요 종이랑 요 종이 틈 요 사이에 이 부분이요. 요 부분을 표시를 해두세요. 바로 요 부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선이 요 부분까지 오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. 요렇게 방금 표시했던 부분까지 오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요. 옆으로 빙그르르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다시 펼치고 또 빙그르르 돌려서 이번엔 요 부분이 접히는 선이 되도록 접어줄 건데요. 아까 접었던 요 자국 있죠? 요 자국까지 접으면은 여기 표시한 부분이 접혔어요. 또 빙그르르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면은 자, 이 종이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칸으로 나누어졌어요. 정확하게 아홉 등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아래쪽과 위쪽을 펼쳐줄게요. 그 다음 옆부분을 이렇게 세워주세요. 옆부분을 세워주시고 반대쪽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선을 접어서 누를 거예요. 이 전체를 이쪽 뒤꿈치인 부분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덮어서 이쪽 선이 접히도록 이렇게 꺾어서 덮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되게 덮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덮어주세요.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. 틈 안으로 쑥 집어넣으면은 이런 쓰레받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덮도록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덮도록 이렇게 덮어서 꺾어서 접어주세요. 자,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요. 덮어서 눌러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집어넣으면은 뚜껑이 없는 상자가 되고요. 똑같이 집어넣지 말고 아까 이 상태에서 요 끝부분을 살짝 접어서 뚜껑을 이렇게 가리면은 뚜껑 있는 상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뚜껑 있는 상자가 완성이 아니고 자, 여기 이 부분이 자꾸 덜렁거리니까 여기는 풀로 붙여줄 거예요. 풀에 이 틈 안에다가 싸서 꾹 눌러주세요. 풀이 마를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가
풀이 다 마르면은 완성이에요.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도 한번 상자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장난을 쳐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